어제 배현진 의원이 또 정치적 테러를 당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정치 테러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연초부터 이러한 연이어 불행한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당국의 특단의 대책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과 테러에 반대합니다. 더불어 혐오를 반대하는 국민과 연대를 더 크게 넓혀가겠습니다. 배현진 의원의 쾌유를 빕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79건의 민생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특히 수도권 중심의 일극 경제에서 지방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남부 내륙 경제권 활성화에 큰 신호탄이 될수 있는 달빛 철도 건설 특별법이 어제 통과된 것은 매우 유의미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동서 화합 정신, 노무현 대통령의 지역 균형 발전을 동시에 포함한 의미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보험 사기 행위 금지와 관련된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그리고 소방관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회복 지원을 위한 소방 공무원 보건 안전법 개정안 등이 의미 있는 법안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국회의장께서 강성희 의원의 대통령실 과잉 진압에 대해서 입법부 수장으로서 대통령실에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입법부 수장의 의견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공식 사과와 관련자 문책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2년간 허송세월 해놓고 정부 여당은 어떠한 책임 의식도 없이 그저 유예만 해달라고 합니다. 제가 최소한의 요건으로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요구를 했는데 이게 마치 뭐 제가 임박해가지고 추가 조건을 한 것처럼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최초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자마자 제가 3대 조건을 했고 이두 번째 조건이 향후 2년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재정적 지원을 할 것이냐, 구체적인 계획을 가져와라. 분기별로라도 계획을 가져와라 했고 거기에 핵심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라고 분명히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이제 와서 그 임박해서 선거 이만그 법안 완그 유예가 시행이 한 열흘 앞두고 마치 제가 이 그것을 요구한 것처럼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그것을 이 정부 여당의 가짜뉴스를 아무런 그 확인 팩트체크 없이 받아쓰기만 하는 일부 언론에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저의 요구를 받든가 아니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에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임금체불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32.5%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새해 제시한 임금체불 근절 방안은 구속수사 강화, 상습 체불 사업주 제재,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확대 등 핵심 없는 뒷북 대책입니다. 이전에도 정부는 임금체불 관련해서 이미 여러 번 대책 발표했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관철되지 못하고 정부가 신용만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금체불이 가장 심한 업종은 건설업, 특히 태형건설 워크아웃 사태 이후 관련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임금체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프리랜스 업종은 정부 대책 보고 이미 낙담한 상태입니다. 결국 사용자가 임금을 늦게 줄수록 이익을 보는 구조를 정부가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현장의 요구는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폐지, 그리고 악덕체불사업주 이행강제금 부과, 임금채권 소멸시효 연장 등 정부도 이미 알고 있는 대책들입니다. 핵심은 비껴나가고 그저 생색내기 대책만 정부가 발표하면 안 됩니다. 정부가 임금체불 근절 근본 대책 들고 나오면 언제든지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하게 협조할 것입니다. 관련된 법안이 다수 여야 의원들이 함께 발의된 상태입니다. 함께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설 명절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서민들 그리고 노동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체불임금 해결입니다. 정부가 내용 없는 설그 관련 민생 대책 내놓지 말고 가장 중요한 체불임금 대책 신속하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